지금 식품 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에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저와 함께 훑어본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에 먼저 보시면요, 식품 첨가물의 정의, 그리고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료, 표백제, 발색제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조건 정의 부분에서 먼저 우리나라 걸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을 보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뭐 또는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하는 물질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비 조건을 보시면 인체에 무해하고 당연하죠. 독성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축적이나 잔류되지 않아야 하고, 조금만 써도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물리화학적인 변화에도 안정해야 하고, 그리고 값이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영양가를 유지해주면서 외관상 좋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간편해야 되고, 품질 특성이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이 가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수 불가결, 반드시 필요해서 넣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요, 식품 첨가물의 뭐 제조 기준 및 사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잠깐만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쓴 내용들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였고요. 사용량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의 규제 같은 경우는 다 제외를 하고 사용 가능 식품이나 또는 사용 불가능 식품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사용량 규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법 관련된 것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보존료부터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존료라고 하는 건 제가 밑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직 다 달아놨는데, 이 설명들은 한번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정균 작용이 그 목적이 됩니다. 식품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pH, 미생물, 뭐 가열, 용해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산성 보존료 같은 경우는 산성 영역에서 효과가 좋다는 것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보존료에 보시면요,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데히드로초산, 그리고 소부산, 뭐 소부산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소부산, 그리고 안식향산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용 가능한 식품들 보이시죠?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문제 만났을 때 대조를 해서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존료로 보시면 파라옥시안식향산 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그리고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빵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뭐 빵과 생과자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료라고 하시 문제가 나오면 보통 프로피온산 종류, 여기서는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되겠는데 프로피온산 종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살균제 같은 경우는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살균 작용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 살균제나 그 사용 기준을 보시면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오존수, 차염수산, 드륨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뭐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살균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화방지제로 넘어가서요.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질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지용성 산화 방지제냐, 수용성 산화 방지제냐라고 구분할 수 있고, 지용성 산화 방지제는 주로 유지, 수용성 산화 방지제는 주로 색소의 산화 방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제랑 같이 해서 시널지스트 또 다르게 얘기하면 효력증강제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자기는 산화력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조금 있는 물질인데 항산화제와 함께 사용을 하면 항산화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유기산유나 아니면 축합인산염류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수용성 산화방지제 아니면 지용성 산화방지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허용 산화방지제의 종류에 보시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BHA, BHT 아니면 뭐 터셔리부틸 종류, 뭐 아스코르빅애시드 이런 종류 한번 쭉 읽으셔서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고, 뭐 식자산 프로필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착색료로 가볼까요? 착색료 같은 경우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기 위한 식품 첨가물을 착색료라고 하는 것으로요. 종류에 보시면 천연색소나 뭐 인공색소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허용 착색료 사용 기준으로 보시면 식용색소 뭐몇 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 기준으로 안 적어놨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옆에 그 사용 기준은 빼놓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아니면 기출 문제에서 찾아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그 외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동크로로필 쪽 그리고 뭐 3이산화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백제로 가서요.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 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무색호 화합물을 만들고 아니면 보존 중 일어나는 갈변이나 착색 변화를 만들고 색소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표백제인데요. 표백제를 종류로 구분을 하면 산화형이 있고 환원형이 있습니다. 산화형 같은 경우는 산화 작용에 의해서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것, 그리고 환원형은 환원 작용에 의해서 색소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환원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표백 성분이 없어지면 색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고, 산화형 같은 경우는 복원이 어렵고 식품 조직이 파괴되거나 영양 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종류로 보시면 뭐 메타종합황산화 드륨부터 해가지고 뒤로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사용 기준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색제 가시면요. 발색제 같은 경우는 식품의 색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유지, 강화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우리는 발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색제 자체에는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직접 착색시킬 수는 없는데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색, 색을 나타내는 물질과 작용을 해서 그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발색되도록
또는 색소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발색제입니다. 주로 육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같은 것들이 보시다시피 식이요법 공품에 많이 쓰도록 되어 있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밀가루 계량제인데요. 밀가루 계량제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아니면 반죽에 첨가되어서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제본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약간의 노란색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공기 중에 방치를 하면 표백에 의해서 색이 더 희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밀가루 계량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산화 벤조일이나 뭐 과황산모늄이나 뭐 염소나 뭐 다양한 것들을 밀가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팽창제를 보시면요. 팽창제는 가스를 방출해서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 첨가물로 주로 제과, 과자 등을 만들 때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뭐 상선 알루미늄산 나트륨, 황산 알루미늄 암모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자, 빵류 중에 사용을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음으로 이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빵의 제조 과정에서 틀에서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하나를 쓰는데 유동 파라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파라핀 같은 경우는 이형제로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보시죠. 이형제 아니면 피막제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그런데 이형제로는 유동 파라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미료는 말 그대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영양 성분은 없고 뭐 감미를 가진 화학적 합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보스, 만니톨, 만티톨 아니면 솔비톨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외에도 뭐 글리세린산, 이나트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뭐 글리세린산, 이나트륨 같은 경우는 된장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허용 감미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테비올 배당체나 효소 처리 스테비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식품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감미료 중에 하나이죠. 다음으로 산도 조절제로 넘어가서요. 식품의 산도나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 첨가물이 바로 산도 조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pH 조절을 하거나 보존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승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전도 조절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종류는 유기산계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허용 산도 조절제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 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향미 증진제라고 있는데요. 향미 증진제 같은 경우는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 첨가물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실 MSG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다음으로 추출용제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거나 溶해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를 하고요. 뭐 식용유지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천연물 중에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사실 이 핵산 종류만 공부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거 외에도 허용되는 추출용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메탄올도 사용하고요, 부탄, 아세톤, 이소프로필 알코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핵산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포제 있죠? 소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거품 제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합니다. 거품을 소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규소수지. 규소수지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이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리콘 레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점제 보실까요? 증점제라고 하는 것은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첨가하면 매끈해지고 점성이 생기고 유부 안정성도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증점제 종류를 보면 검 종류, 다양한 검 종류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셀룰로스 종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유화제를 보시면요. 유화제는 물과 기름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을 섞어주거나 유지시켜주는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요. 뭐 혼합 분산시켜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유화제랑 관련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HLB라는 것이죠.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값이 크면 친수성이 크고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화제 종류를 한번 보시면 에스테르 종류 쭉 에스테 종류 나오죠. 그 다음에 레시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식품 첨가물 외에도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죠. 특히 뭐 난황이나 아니면 대두나 이런 데 쓰인 게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소르베이트 같은 경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라우릴 황산나트륨, 뭐 스테릴저산 압수륨 등등등이 유화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나 찍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피막제로 가볼까요? 피막제라고 하는 것은 식품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또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하는데요. 과일이나 야채류의 선도 유지나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막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호흡작용과 증상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허용 피막제가 있는데요. 표에는 하나가 빠졌지만 초산 비닐 수시도 피막제로 들어간다는 것 같이 봐두시고요. 그 외에 피막제 사용 기준이 있는 피막제가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껌기초제로 가서 보면요. 껌기초제는 뭐 점성, 탄력성은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에 기초 원료가 되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하고요. 그껌 기초제에 보시면 뭐껌 레진, 에스테르 껌, 초산 비닐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산 비닐 수지는 우리 앞에서 방금 봤죠. 피막제 역할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껌 기초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향료로 가서 보시면 식품에 특이한 향을 부여하거나 또는 제조 공정 중에 손실된 향을 보관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우리는 향료라고 하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유화성이냐, 분말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 착향료 같은 경우, 이 착향료입니다. 착향료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일부만을 책에 실었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볼 것은 이 멘톨 종류죠. 멘톨이 착향료에 들어간다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강화제 같은 경우는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그 영양소를 강화하는 것들이고요.
종로 보시면 상당히 많은 종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뭐 글루콘산동 아니면 글루콘산망간 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영양 강화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뭐 지금 마지막에 개념 잡기 문제에서처럼 식품별 회수 판매 중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그램이 검출이 되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책에 그리고 지면상 실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